여기 안에 굉장한 친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이 친구들 꺼내서 먹이도록 해볼게요. 자, 짜잔. 자, 여기에는 조금 많은 지렁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우연치 않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자, 놀라지 마세요. 우와, 짜잔. 바로 산지렁이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그 작은 지렁이가 아니에요. 와, 와, 야, 뱀처럼 생겼어. 진짜, 진짜 엄청 커요. 이거 지금 방금 보신 거는 좀 작은 편이고요. 진짜 어마무시한 친구들이 있어요. 야, 어야야야. 자, 이 친구들을 오늘 먹이로 쓰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지금부터 이 산지렁이들을 한번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잘 먹어줄지 볼게요. 우와, 우와, 진짜 커. 우와. 와,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다, 친구들. 자, 저 뒤에 있는 친구는 벌써 한 마리를 꿀꺽 삼켰고요. 지금 여기 드워프 픽시포록 이 친구도 지금 먹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헛짓을 하죠? 우리가 먹는 약간 꿈투리 같이 똑같이 생겼네요. 친구들이 굉장히 잘 먹는 모습인데 조금 낮아서인지 사냥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오. 자, 드디어 오, 한 마리 성공했습니다. 와, 친구도 엄청 잘 먹는다. 자, 황소개구리 친구들은 자연에서 뱀도 먹고 작은 곤충도 먹고 동종폭식도 하지만 비가 내릴 때면 이게 논밭을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지렁이도 굉장히 많이 먹는 먹이 중 하나입니다. 콧구멍 벌렁벌렁하는 거 보소. 진짜 잘 먹는다, 저 친구는. 야, 진짜 저러니까 자연에서도 뱀도 거뜬히 사냥하지 않을까요? 특히 독이 없는 뱀들. 자, 친구들이 산지렁이가 엄청 커서인지 보통 지금 두세 마리씩 먹었는데 배부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먹성이 갑자기 줄어들긴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가 수컷으로 추정되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암컷으로 추정이 되는 친구인데 이 픽시포록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최대 3kg까지 성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지금도 약간 주먹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지만 나중에 주먹보다 한 3-4배가 커진다는 그 정도로 커지는 개구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만 잘 못 먹어서 제가 먹여주려고요. 사냥 기술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자연에서 살아남을지. 와, 어떡해. 옆에 친구가 뺏어 먹었어요. 이제 미끼용 지렁이에요. 미끼용 지렁이. 아시죠? 저때 블루기 잡을 때 썼던 남은 지렁이인데요. 이 지렁이들도 양서류과인 친구들이 굉장히 잘 먹습니다. 예, 도롱룡 친구에게 오늘 선물을 줄 건데, 바로 타이거 산란만다라는 친구에게 한번 줘볼 거예요. 바글바글하죠? 자, 짜잔. 자, 이번에는 타이거 살라만다 친구들에게 한번 지렁이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자, 친구들. 오, 먹는다, 먹는다. 친구야, 너가 고향에서 많이 먹던 거잖아.
와, 잘 먹는다. 자, 오늘은 우리 개구리나 도롱뇽, 우리 양서류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먹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